별다른 건 없고. 네. 그러니까 뭐 진한 유혹이 그 네. 기억이 없네요, 다들. 자, 어떻습니까, 김태리 씨는? 네. 사람한테 유혹은 안 당하는 것 같고. 네. 애완견 뭐 이런. 물건한테 이렇게 유혹을 많이 당해요. 네. 물건? 우리가 물건 얘기하는 건 아닌데. 그러니까요. 유혹을 많이 당해서 걸려요, 남편한테. 아, 그러니까 뭐 내가 저거 사고 싶다, 갖고 싶다 이래서? 아,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밀랍 인형 같은 거 이런 거군요. 모르겠네. 생각 안 해봤는데. 아, 네, 알겠습니다. 항상 알겠습니다. 걸려요. 자, 우리 신수진 씨. 네. 네. 저도 뭔가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별명이 철벽녀였거든요. 철벽녀? 네.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뭐 결혼해서도 너무 당연하고 누가 저한테 대시하시는 분들도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이랑 결혼한 이유가 같은 사내 커플이었거든요. 2년 죽도록 쫓아다녀서 결혼한 케이스예요. 2년을 신수진 씨, 전 신랑이 남편분이. 네. 아, 네. 그래서 제가 아, 이 남자 아니면 나 좋다는 사람이 없겠다 일평생에 그냥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결혼을 했거든요. 아니 2년을 보통 아니 2개월 6개월 막 이렇게 되는데 2년 동안 그럼 그 남자 그 지금 남편분이 처음에 눈에 안 들어왔었나 봐요? 산에 있다 보니까. 회사에서 있으니까 조심스러웠겠죠. 아니요, 조심도 아니고 맨날 싸웠던 것 같아요. 도대체 저런 남자는 어떤 여자랑 결혼할까 했더니 그 여자가 저 제일. 아니,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에 결혼하게 됐어요? 정말 2년 동안 꾸준하게 저에게 대시를 했는데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 남자의 지구력과 추진력과 그 성실함이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. 수진 씨 이제 반대로 이제 네. 이 시간 이후로 이제 결혼 생활 다 했잖아요. 이제 하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만일 정말 멋진 남자분이 불륜의 전화가 한 통 왔어요. 자, 우리 수진 씨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지구력으로 우리 같이 결혼을 했는데 우리 딸하고 만나볼까요? 말 전화 온다. 야. 만나볼 생각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저는 바로 신랑한테 전화합니다. 오빠 나도 이런 전화 받았어. 그렇게 아예